안녕하세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부지휘자 이데이빗입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음악과 연주자에 대한 소식과 정보, 지식을 다양한 채널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연주인데요. 오늘은 꼭 밖으로 나오지 않으시고도 연주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분들이 평소와 조금 혹은 많이 다른 생활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조로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버텨낸다면 곧 전과 같은 일상을 새삼 감사하게 맞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현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들께는 감사와 응원을, 그리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시느라 이 시간을 가만히 퍼하면서 견디고 계신 분들께는 위로와 기쁨을 오늘 이 연주를 통해서 서울시향이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실, 침실, 공원, 차 안,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 어디라도 연주회장의 객석이 될수 있습니다. 음악에 빠져들면 선율을 흥얼거려도 되고, 배가 고프다면 뭘좀 드시면서 즐기셔도 좋습니다.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아주 프라이빗하게 이루어지는 음악회, 지금 시작됩니다.
Thank you.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경악단의 제2발연수 김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첼로 수석 심준호로 갑니다. 예,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원재현입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코로나 언급해도 되죠? 아, 저희가 사실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공연장도 그렇고 연주자들도 그렇고 공연이 모두 취소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대중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나 생각을 하다가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좀 곡 자체가 굉장히 지금 뭐 그 구성도 너무 좋고 짜임새도 너무 좋고 연주할 때 굉장히 만족되는 곡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봤었습니다. 이 스메타나 트리오는 프란츠 리스트가 이 곡을 들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들은 다음에 이 곡은 아 베토벤의 스피릿이 들어있는 곡이다 라고 극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편성은 완전 피아니스트 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연주가 많지만 피아노 비중이 굉장히 또 크고 그래서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아니요. 사실 스메타나가 엄청나게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그 역량을 피아노한테만 쏟았습니다. 물론 너무너무 좋은 첼로 부분과 바이올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합이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명하다 생각하고 이 곡이. 우리도 힘들었어. 예, 아 그럼요. 그럼요. 아니, 그럼요. 아니, 그럼요. 이게 뭐, 아니, 스메타나 곡이 되게 오케스트라 곡 같아요. 뭐냐면은 이 트레몰로랑 이 활 주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1악장만 하고 나서 1악장만 해도 벌써 전악장 한 것 같은. 맞아. 맞아, 너무 힘들지. 에너지, 스태미나와 진짜 엄청나게 힘을. 근데 그게 이제 매력인 것 같아요. 같은 음을 계속 트레몰로 할 때 이게 저는 솔직히 그게 베토벤 스피릿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 음을 가지고 계속 있는 거죠. 텐션. 것들, 텐션.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베토벤 왜 그렇게 좋아해요? 250주년이니까? 예. 올해만 하고 다음에는. 진짜 좋아해요. 저번에도. 저는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 타입. 그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네. 아, 그거는 아니지만 배우고 싶습니다. 베토벤 좋지.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연주회에서도 무대에 올렸을 정도로 제 첫 트리오 곡이었고요. 제가 유학 시작했을 때. 굉장히 많은 감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 안에 또 희망이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사실 레인지가 굉장히 큰 곡이에요. G선 끝에서부터 E선 저 위에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곡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예, 저는 이번 기회에 짧은 시간에 이 곡을 공부하게 됐는데 제일 좋았던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코다로 달려가는 이 부분이 희망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암울한 분위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시기에 힘든 게 있지만 그 뒤에 끝에는 희망과 결국엔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걸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친한 편인데요. 네, 친분이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신뢰하기라는 것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맞아야지 사실 좋은 음악도 끌어낼 수 있거든요. 특히 뭐 재현 씨랑도 작년에 같이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아, 2년 전이 벌써. 그때 같이 연주해봤고 더구왕은 거의 뭐 한 40, 50번 했죠. 그래서 좀 이게 굉장히 같이 하기도 편하고 확실히 친분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준호랑 같이 이제 2년 전에 한번 해보고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의를 받았을 때 많이 기대했고 많이 기뻤습니다. 너무 오늘도 재밌었고요. 사실 저희는 처음이에요. 예, 처음 연주인데 네. 그 이 짧은 시간에 엄청 친해진 것 같아요. 네, 음악 네. 하면서 연주하면서 네. 리허설 하고 큐브한 카메라 앞이나 그런 거 아니죠? 써야겠어. 아니야. 오늘 이제 회식하면은 네, 확실하게 친해질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그 개개인의 퍼스널리티가 있어서 연습을 하고 리허설 때 조율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대화하면서 그거를 맞춰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뭐 도구 형 말씀대로
근데 실력 묘미는 딱 그건 것 같아요. 서로 조율해 나가는 과정. 근데 그 과정에서 싸우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도 그분은 실력을 하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도 아주 만족스럽게 준비됐고 오늘 연주도 다 마음 합이 잘 맞았다고 생각해서 너무 기쁩니다. 근데 이거 봐, 어색하다. 싸우기도 아니 근데 싸우기도 하니까 싸우기도 싸워요? 하거든요. 그 제가 듣기로는 어떤 유명한 다중주는 비행기를 다 따로 탄대요. 아 그건 이제 퀄리티시라. 예. 네. 그러니까 실내학 사실 실내학 하다 보면은 의견 충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다 양보하고 서로 좀. 네. 아 근데 그게 퀄리티시 왜 그러냐면은 뭐야 바이올린 잘하는 사람 그거보다 조금 더 못하는 사람. 바이올린 했던 사람, 바이올린 싫어하는 사람, 요 넷이 모여가지고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 맞는 말이네, 완전.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파르텟을 짧지 못하게 본 적이 있는데 그냥 리허설 싸워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매니저가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거 보이고 싶지 않다고 뭐 그런 식이라. 우리 트리오에서 다행이다. 우리 트리오 괜찮아. 모두 네. 피아노 끼면 괜찮은데. 실내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게 이제 그 음악적인 센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을 들을 수 있는 귀, 그 두 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실내악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나 뭐 오케스트라 할 때도 남을 듣는 귀가 생기니까 연주 전반적인 그 퀄리티 자체가 되게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준호 씨랑 똑같은 생각인데요. 실내악을 하면은 사실 그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남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제 자신이 사실 여유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사실 다른 제가 솔로 할 때나 그리고 오케스트라 안에서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유가 생기면은 귀가 열리고 그러면 다른 멜로디를 또 들을 수 있고. 네, 100% 동감입니다. 네. 박수 나도 칠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개인적으로. 이게 저희가 라이브로 연주를 해서 그게 영상으로 기록에 남는다는 것은 연주가로서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연주는 그때 오늘 라이브에서 전달을 해주는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 감동이 전달이 확실하게 대하면 저희도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으니까 두 번의 기회는 없어서. 예, 저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연주자들이 좀 좋지 않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 순간의 예술이라 생각을 해서 하지만 이런 좋은 취지로 남는다는 건 정말 대환영이고 그리고. 너무 좋은 곡을 연주하니까 뭐 너무 기뻐요. 네, 바이올린이 예민하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첼로가 제일 예민합니다. 네. 첼로가 제일 안 좋아요, 성격이 사실은. 네. 피아노가 제일 착하고요. 그리고 바이올린 뭐 예민하긴 하지만 근데 정말 저는 첼리스트들이 훨씬 더 예민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명을 겪어본 걸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예. 아니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이런 거 있어. 너무 예민한데 예민한 티를 내고 싶지 않은 거야. 자존심이 세서. 그래서 좀 안 예민한 척 막. 우리 막 내고 막 티 막 내고. 아니 농담이고. 약간 그런 게. 저는 이바이올린 하면서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이바이올린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이바이올린 연주하면서 예민한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왜냐면은 이 바이올린이 다른 악기들과 이 브릿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좀 내 자신을 좀 내려놓고 남을 좀 양보하는 그런 좀 덜 예민해지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첼로요. 첼로. 저는 워낙 그 첼로의 음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네. 피아노보다는 음이 별로 많이 없으니까 훨씬 없지. 네, 그 악기를 처음에 잘 골라야 되는데 얘 이 말 하더라고 그냥 처음 애들부터 20개 치고 있으니까 한 금이지. 저는 피아노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음정이 정해져 있는 게 너무 부러워. 맞아, 우리는 그 까만 지판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막 밀리미터를 막 맞추려고 현악은 저희가 음악을 제외한 공통 화제는
해본 적 없지 않아요 지금? 그런 얘기는 안 해봤는데 연습하느라 바빠가지고. 네. 네. 뭐 아니 뭐 음주 하세요? 음주 잘 못합니다. 여기 아. 나가도 돼요? 예. 아. 잘 못해요. 남자답지 못한가? 저희는 음악을 너무 음악만 좋아하다 보니 뭐. 다들 웃으시는데. 아 저는 재즈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좀 드럼 재즈 드럼 쪽 좀 배워보고 싶고 오. 그러고 싶어요. 네.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저는 이렇게 특정 음악을 정해서 듣진 않고요. 그냥 뭐 여러 가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악 듣는 거 워낙 좋아해서 집에 있으면 혼자 있어도 음악 계속 흘러요. 뭐 재즈가 됐건 팝이 됐건 아니면은 클래식이 됐건. 방금 재즈 얘기해서 그 피아니스트 오스카 피터슨이 있어요. 그 사람 옛날에 호로비치가 그 연주 보고 자기는 피아노 관둬야겠다고 이 사람이 클래식을 시작하게 되면 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대요. 그만큼 뛰어난 피아니스트로서 재즈 너무 좋죠. 재즈 피아노 내가 칠게. 배워서 갈까? 내가 첼로를 나는 형 베이스하면 되겠다. 그래 베이스 아니 탱고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앙콜로 이제 탱고 연주도 했잖아요. 근데 탱고는 클래식하고 다르게 또 들으면은 뭔가 좀 그 필이 있죠. 그 불? 불타는 네, 열정? 네. 왜 나한테 줘요? 아 얘기했잖아요. 네. 아니 진짜 뭐 할 게 없는데? 한번 생각해봐. 뭐 있어? 아니 뭐 없어요. 아까 그 준호 씨가 급조 트리오라고. 아니 그건 진짜 급조니까. 가장 아, 그, 급하게 뭐야. 오늘 보고 안 볼 사이. 그래서 딱히 생각해본 게 없어요. 근데 물론 다시 또 연주하게 되면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굉장히 부담돼요. 사실 그 첫 솔로 멜로디 두 줄이 스메타나 트리오 전 곡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그 비중이 큰 것 같아요. 근데 모티브가 거기가 모티브가 네.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모티브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게 다 수G라고 해서 G 스트링에서 다 해야 돼요. 근데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제 악기가 그 노트에 울프가 있어요. 그래서 울프가 뭐냐면은 울림이 너무 강해서 이 음이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노트예요. 악기마다 그런 노트가 있는데 그 노트에 딱 있어서 아, 그 노트를 피하고 컨트롤하고 하려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준비하느라고. 근데 뭐 잘 연주가 끝났으니. 진짜. 100% 제 사비입니다. 아니 그게 아이들 제가 쓰는 이유가 그 악보를 넘길 때 굉장히 신경 쓰여요. 특히나 또 막 두 마디 세 마디 뭐 한 3초 되는 순간에 막 넘기다 악보 떨어질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그 실내악 연주는 무조건 거의 아이폰으로 연주하고 있어요. 네. 페달이 페이지 턴을 해주는 장치예요. 네. 저는 이번 공연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무대에서 관객분들을 찾아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프로젝트가 너무너무 기뻤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문화가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가벼울 수도 있는 온라인 콘서트인데 그래도 지금 같은 때에 이렇게 정말로 연주의 형식으로 풀 프로그램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저희도 다 그러셨을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무대 서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아마 음악회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랜만에 공연이니까 또 이렇게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사실은 이 오스트리아 신문 중에 유력 신문 중에 하나가 1페이지가 그 얘기였어요. 지금 제일 힘든 사람 많지만 제일 힘든 사람 꼽으라면 프리랜서 음악가들일 거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고용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힘드시고 하지만 이 연주도 역시 그런 동료 음악가들에게도 헌정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으세요.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의료진 분들 그리고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저희 모두 하나 돼서 서로 돕고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힘드신 모든 분들, 뭐 경제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그리고 신체적으로 아픈 모든 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연주가 되길 바라고 꼭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누구보다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연주 준비하면서 저희가 할 줄 아는 게 아무래도 연주밖에 없다 보니 그래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 분야, 여러 분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실 텐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오늘 저희 연주로 이제 위로 받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조금 더 다 같이 힘내서 버티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온라인 콘텐츠도 계속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끊임없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